수술을 받은 반려견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됐습니다. 알고 보니 뱃속에 기다란 의료용 거지가 들어있었는데요. 주인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.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. 10살 된 수컷 반려견 또리는 6개월 전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방광 요로결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. 수술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자 대형 동물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니 뱃속에 20cm 길이의 의료용 거지가 들어있었습니다. 정말 나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슬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의 실수. 반려견 주인은 처음 수술한 병원이 형식적인 사과만 했을 뿐 피해 보상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. 대형 병원에서 수술한 당일 문제의 병원장이 찾아와 자신의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다며 이는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여기서 수술할 경우에 자기가 부담될 그 상황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내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. 해당 동물병원장은 자신의 명백한 과실이라 책임지려고 찾아간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 데려오시면 안 되겠습니까? 내가 그걸 끄집어놔서 열어 빼지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더 어려운 수술도 했는데. 현행법상 동물 의료사고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. 권리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물로서 취급이 되는 것이죠. 따라서 반려견이라고 할지라도 재물로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.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